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그죠? 제1강에서 그죠? 위험물 취급 방법, 탱크 용량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죠? 위험물의 취급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 따른 제조소 등에 대한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집에 따른 그죠? 별표를 이렇게 수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죠? 별표를 수록을 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자격증 시험에서 그죠? 모든 자격증 시험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법규라고 하는 안전관리 법규에 따른 내용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쉽게 풀이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탱크 용량이다. 그죠?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탱크의 용량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탱크의 용량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탱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누었을 때 우리가 타원형 탱크가 있고, 그죠? 첫 번째로 우리가 타원형 탱크. 타원형 탱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원형 탱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원형 탱크가 있다. 그죠? 원형 탱크가 이렇게 있다. 보통 이 타원형 탱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탱크로리 같은 경우에 타원형 탱크가 대부분 많이 그 종류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타원형 탱크. 타원형 탱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그 모양을 한번 그려보면, 어떠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죠? 어떠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타원형 탱크라고 하면, 이와 같은 탱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단면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그죠? 탱크가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쪽은 볼록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탱크가 타원형 탱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단면을 잘랐을 때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탱크로리를 뒷면에서 보면,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탱크를 우리가 타원형 탱크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면을 절단을 했을 때, 물론 이쪽으로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겠죠. 그죠? 이쪽으로도 이렇게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원형 탱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원형 탱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동그란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동그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죠? 이것을 우리가 탱크롤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쭉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형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렇죠? 자,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타원형 탱크에서, 그죠? 타원형 탱크에서 본다면, 그죠? 첫 번째로서 우리가 타원형 탱크. 자,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타원형 탱크다. 그죠? 타원형 탱크. 타원형. 타원형 탱크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죠? 타원형 탱크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타원형이다라고 하면, 그죠? 타원형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자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잘라서.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라서.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요까지의 거리, 그죠? 요까지의 거리.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L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그죠? 이 거리를 우리가 L1, L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부를 때, 이것을 우리가 L1이다. 자,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죠? 이것은 우리가 L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L2다라고 이야기합니다. L2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다음에 요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요것을 우리가 small a라고 이야기하고 small 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타원형 탱크 같은 경우에 내용적을 우리가 V라고 이야기할 때 V라고 하면 4분의 파이 AB, 그죠? 4분의 파이 AB 곱하기 가로 열고 L1, 자, 요거 L이 되겠죠, 그죠? L 더하기, 그죠? L 더하기 3분의 L1 더하기 L2, 그죠? 3분의 L1 더하기 L2.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타원형 탱크에서 양쪽이 볼록한 경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양쪽이 양쪽이 볼록한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죠? 한쪽이 볼록하고 그죠? 두 번째로 한쪽은 우리가 볼록하고 그죠? 볼록하고 다른 한쪽, 그죠? 다른 한쪽은 오목한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한쪽은 볼록하고 다른 한쪽은 오목한 경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원형 탱크가 이렇게 있겠다. 그죠? 타원형 탱크가 이렇게 있고. 그죠? 그러면 탱크가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죠? 한쪽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그죠? 다른 한쪽은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잘라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요 길이. 그죠?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small a, 이것을 우리가 small b라고 이야기하고, 요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요것을 우리가 l1이다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l2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내용적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때, 내용적을 우리가 v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도 4분의 파이 AB다라고 하는 공식. 가로 열고, 그죠? 가로 열고, L에다가 더하기 3분의 L1 마이너스 L2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내용적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 이 타원형 탱크 같은 경우에, 그죠? 여기에서 앞부분에서 보면, 그렇죠? 앞부분에서 보면, 이 탱크의 용량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그죠? 탱크의 용량 계산하는 공식. 자, 이 탱크의 용량 계산하는 공식은 대단히 중요한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매해 때마다 거의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땡거 용량 계산하는 문제. 예,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원형 탱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로 원형 탱커. 원형 탱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횡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종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보면 횡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보면 횡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횡으로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원형 탱커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와 같은 탱커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겠다. 그죠? 조금 우리가 삐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 이와 같은 경우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여기에 중심점이 있겠죠, 그죠? 중심점에서 여기까지의 이 거리,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표기를 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자, 이것을 우리가 횡으로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것을 우리가 R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표기를 한 것인가.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L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L1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L2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R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용적을 우리가 V라고 이야기할 때 V라고 하면 파이 R의 제곱, 파이 R의 제곱이나 4분의 1 파이 D의 제곱이나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죠? 파이 R의 제곱에다가 가로 열고 곱하기 가로 열고 L에다가 더하기 3분의 L1 더하기 L2, L1 더하기 L2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파이 R의 제곱에다가, 그죠? L 더하기 3분의 L1 더하기 L2.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원형 탱크 같은 경우에 종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죠? 종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그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종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렇게 이루어져 있는 탱커도 있다. 그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탱커. 이것을 우리가 종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고.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여기까지를 우리가 반지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죠? 이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죠? 이 높이를 뭐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중심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요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죠? 종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내용적으로 우리가 V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V라고 하면 파이 R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L 값이다. 그렇죠? 파이 R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L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설령 우리가 공식상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그렇죠? 크게 어려운 공식도 우리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탱커의 내용적이다. 그죠? 탱커의 내용적. 탱커의 내용적.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 그림 모양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대충이나마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적어보면, 처음에 탱커의 용량 같은 경우에는 V라고 하면 4분의 파이에다가 AB에다가 그죠? 곱하기 가로 열고 L 더하기 L 더하기 3분의 L1 더하기 L2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공식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같은 경우는 4분의 파이 AB에다가 가로 열고 L 더하기, 그죠? 3분의 L1 마이너스 L2다라고 하는 공식이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죠? 파이에다가 R의 제곱에다가 가로 열고, 그죠? L 더하기 3분의 L1 더하기 L2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죠? V 이꼴은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L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땡거의 내 용적을 계산할 때, 그죠? 땡거의 내 용적을 계산할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통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게 되면 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탱커의 내용적을 계산할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의 기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무엇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시설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죠? 시설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로 보면 제조소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조소. 이 제조소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우리가 제조소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규정을 보면 말입니다. 그죠? 제조소라고 하면 위험물을, 그죠?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죠?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 그죠?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장소, 그죠?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허가를 받은 장소.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소라고 하면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자, 여기에서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죠? 여기에서 위험물을 제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위험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지정 수량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서 1류부터 시작을 해서 6류 위험물까지 각각의 지정 수량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제 4류 위험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턱이랄 2, 3, 4동 이렇게 했을 때 5, 2, 4, 서, 천리, 2, 4, 6만이다. 그렇죠? 비수, 제 1석이류 비수, 그 다음에 제 2석이류 비수, 제 3석이류 비수,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을 때, 그죠? 비수 이렇게 나눴을 때 5244 천리 246만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제조소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파악을 해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안전거리라고 주어져 있어요. 안전거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조소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뜨려야 우리가 안전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른 개념이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기호를 따면 안전거리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안전거리. 자, 여기에서 안전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안전거리에서 보면 턱과압 가공전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턱과압 가공전선. 턱과압이다라고 하면 전압이 굉장히 높은 볼트를 가리키는 것이고, 가공이다라고 하면 공중으로 날아가는 전선. 그러니까 저 산 꼭대기에 보면 커다란 철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철제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전선을 연결해 놓은 이와 같은 전선을 공중으로 날아가는 전선. 이것을 우리가 가공이다, 가공전선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턱과압
특구와 특구와 가공 전선이 7000볼트 초과, 7000볼트 전압이, 그죠? 전압이 7000볼트 초과, 35000볼트, 그죠? 35000볼트 이하인, 전압이 7000볼트 초과, 35000볼트 이하인 특구압 가공전선. 특구압 가공전선은 안전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조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특구압 가공전선, 7000볼트 초과, 35000볼트 이하인까지의 안전거리는 우리가 몇 메다 이상이 되는가 하면 3메다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죠? 3메다 이상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규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전압이, 그죠? 전압이 35,000볼트, 그죠? 35,000볼트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그죠? 35,000볼트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특고압 가공 전선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5m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이 안전거리는 조금 짧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번하고 2번은 우리가 어떻게 외우는가? 자, 이렇게 여기에서 잘라보면, 자, 뭡니까? 35,000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몇 m였습니까? 3m였죠. 35,000볼트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 m였습니까? 5m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거리 면에서 그죠? 특구압 가공전선이 그죠? 35,000볼트 초과, 35,000볼트 이하 이렇게 뭐 7,000볼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뚜렷하게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만약에 실기 문제에서 보면 이게 혼돈이 되면 그죠? 35,000볼트 특구압 전압이 35,000볼트 초과하는 특구압 가공전선은 5m 이것만 적으면 되겠죠. 나머지 또 적을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택, 그죠? 주택과 제조소, 그죠? 주택과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우리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10m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10m 이상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를 하면 쉽겠는가? 그죠? 여러분들께서 택시, 이렇게, 여러분들 택시, 급할 때는 우리가 버스를 타지 또는 지하철을 보다도 택시가 더 빠르겠죠, 그죠? 택시. 자, 주택의 택자를 땄고, 그죠? 시자에, 10m의 시자를 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택시.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죠? 가스시설입니다. 가스시설. 이 가스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압가스시설이다. LPG 저장 시설이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저장 시설이다. 가스 시설하고는 이것은 우리가 몇 메다 이상을 이격시켜야 되는가? 20m 이상을 이격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를 하는가? 그죠? 여기에서 가짜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죠? 가짜에서 보면 가스 시설에서, 자, 요게 이자로 보이죠? 그죠? 이자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조금 유치하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20m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죠? 20m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20m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일시 수용인원. 그죠? 일시 수용인원. 일시 수용인원. 300인 이상. 그죠? 300인 이상 되는 건축물. 그죠? 300인 이상 되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충, 우리가 학교라든지, 그죠? 극장이라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공회당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일시 수용 인원이 300인 이상 되는 건축물. 그 다음에 아동 복지 시설에 따르는 아동이라든지, 그죠? 노유자 복지 시설에서 따르는 노유자라든지, 그렇죠? 노유자. 이 노유자 같은 경우에는 300인이 아니고 20인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인 이상. 그렇죠? 20인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몇 메다 이상을 우리가 이격시켜야 되는가, 그죠? 이것은 우리가 30메다 이상을 우리가 이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암기할 때는, 그죠? 암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암기가 쉬운가? 자, 여기에 30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300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메다 수가 300메다 이와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00에서 300 인에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30을 연상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30을 연상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면, 그죠? 문화재 보호시설. 그죠? 문화재 보호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문화재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부터 안전거리다 말입니까? 제조소에서부터 안전거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문화재 보호시설하고 안전거리는 이것은 우리가 50m, 그죠? 50m 이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 안전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탱크의 용량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안전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특구압 가공전선 7000V 초과 35000V 이하인 경우 우리가 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 안전거리라고 하면 우리가 제조소는 우리가 위험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그 내부에서는 제조소 내부에서는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다분히 갖고 있는 그죠? 그와 같은 시설이다.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그죠? 화재 또는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장소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안전거리를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보유공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보유공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일자, 그죠? 로마자로 우리가 1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로마자로 1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자, 그러면 보유공지 같은 경우에는 그죠? 로마자로 우리가 2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로마자로 이렇게 2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유공지, 그죠? 보유공지. 이 보유공지라고 하는 의미는 말 그대로 보유해야 할, 말 그대로 이 보유공지라고 하는 의미는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죠? 보유해야 할, 그죠? 보유해야 할. 빈 땅, 그죠? 보유해야 할 빈 땅이다. 어디에서부터? 제조소에서부터 보유해야 할 빈 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유해야 할 빈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제조소에서 작업하는 것은 연속 작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연속 작업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죠? 연속 작업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미연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그죠? 미연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지를 확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제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제조소가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제조소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제조소라고 이야기하면 제조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이 제조소 둘레에, 그죠? 제조소 둘레에는 우리가 무엇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가? 그죠? 보유 공지를 확보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죠? 보유 공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지정 수량 10배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 수량 10배 이하인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보유공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나눌 때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정 수량에 따라가지고, 그렇죠? 지정 수량. 위험물을 제조하는 제조소에서 지정 수량의
지정수량이 10배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는 이 보유공지를 어느 정도 띄워야 되는가 하면 3m 이상을 띄워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정수량이 10배 이하라고 먼저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10배 이하, 10배 이하인 경우, 10배 이하인 경우,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정 수량이 10배, 그죠? 10배 초과하는 경우, 그렇죠? 초과하는 경우, 이것은 우리가 몇 메다 이상을 이격시켜야 되는가? 5메다 이상을 이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제조소에서 위험물을 만들어내는 양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라고 하면, 10배 이하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 안전거리가 3m 이상을 우리가 이격시켜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조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3m 이 주변에는 어떠한 물건, 박스라든지 사다리라든지 어떠한 물건을 여기에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정 수량이 10배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배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몇 메다 이상을 우리가 이격시켜야 되는가?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5메다 이상을 이격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정 수량이 10배, 그죠? 10배 이하인 경우에는 3메다가 되겠고, 그죠? 지정 수량이 10배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죠? 10배 초과하는 경우, 10배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5m 이상을 우리가 이격시켜라. 그죠? 3m 이상을 이격시켜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죠? 여기에서도 여러분께서 지정수량이 10배 이하인 경우, 지정수량 10배 초과하는 경우, 자, 요 내용도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 내용도 중요하다. 이 제조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다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조소에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우리가 저장소라든지 취급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여러분께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그죠? 첫 번째로 보니까, 그죠? 위험물 취급시설에 보유해야 할 보유공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2라고 이렇게 표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2다, 1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보유공지하고 앞부분에서 나와 있는 안전거리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그죠? 2번에 보면 제조소의 작업 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 공정과 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제조소의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는, 방화상 유연 격벽을 설치할 때,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해 놓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주어져 있는, 그죠?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할 때, 그죠?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할 때. 자, 여기에서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방화상 유효한 격벽에 대한 기준입니다. 격벽, 그죠? 격벽에 대한 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조소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제조소가 이렇게 있다. 그죠? 제조소가 이렇게 있다. 제조소, 그죠? 여기에 제조소가 이렇게 있다.
제조소에 방화상 유형 격벽,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벽이. 그렇죠? 요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격벽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 격벽은, 이게 우리가 벽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벽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제조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제조소 내부에 이 격벽이 완전히 관통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위에 주어져 있는 내용, 그죠? 방화상 유효한 격벽이, 자, 요 벽을 우리가 방화상 유효한 격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격벽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것. 그죠? 내화 구조. 이 내화 구조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우리가 말 뜻을 우리가 풀이를 하게 되면 화재에 견뎌낼 수 있는 구조다. 즉, 다시 말해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죠?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내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벽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그죠? 이와 같은 경우에 내화 구조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소방안전관리법에, 그죠? 소방안전관리법에 보면 내화 구조라고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방화벽은 내화 구조로 할 것, 그죠? 이 방화벽, 그러니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방화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화벽은 내화 구조로 할 것.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다만, 그죠? 내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다만, 제6류 위험물. 그렇죠? 제6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연 재료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불연 재료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그죠? 방화벽, 그죠? 방화벽,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그죠? 출입구, 그 다음에 창, 그죠? 출입구, 창은 무엇으로 해라? 최소로 해라, 그죠? 최소로 해주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것을 우리가 A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을 우리가 B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내부에 방화산 유효한 격벽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A실에서 B실, 이실 내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설치해야 된단 말입니까? 출입구를 설치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출입구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이 크기를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주어라. 그죠? 최소한으로 해주어라. 그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으로 설치를 하고, 그죠? 출입구 밑 창에는, 그죠? 출입구 밑 창에는 무엇을 설치해 주어라고 되어 있는가? 그죠? 출입구 밑 창에는 우리가 무엇을 설치해 주어야 되는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요 내용을 보면 출입구 밑 창에는 자동 폐쇄식의 뭡니까? 출입구 밑 창에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자동 폐쇄식.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 그렇죠? 갑종 방화문. 갑종 방화문을 우리가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자동 폐쇄식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 현관문 있지 않습니까? 현관문. 문을 열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위에 뭡니까? 유압을 이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그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자동 폐쇄식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자동 폐쇄식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갑종 방화문이 나와 있고 을종 방화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방화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방화문이다. 그죠? 방화문. 방화문에 대한 개념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갑종 방화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렇죠? 갑종 방화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을종 방화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을종 방화문.
이 각종 방화물이다라고 하면 비차열 시간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비차열, 그죠? 비차열 시간이, 그죠? 비차열 시간이 1시간 이상, 그죠?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각종 방화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얼종 방화물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비차열 시간이, 그죠? 비차열. 비차열 시간이, 그죠? 30분 이상, 그죠? 30분 이상인 것을 우리가 얼종 방화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화재가 일어났을 때 말입니다. 그죠? 화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연기가 우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연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화염이 우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종 방화물, 우리가 얼종 방화물 이와 같은 것들은, 그죠? 비차열 시간이 1시간 이상이다라고 하면 열은 차단하지 못한다. 열은 차단하지 못하는 것이 1시간 이상이다. 열을 차단하지 못한다. 그러면 차단시켜야 되는 것은 연기라든지 화염을 우리가 차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차열이 1시간 이상이다라고 하면 연기라든지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견뎌내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각종 방화문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열은 차단하지 못한다. 열은 차단하지 못한다. 열을 차단하지 못하면 다른 거, 연기라든지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어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방화벽, 양단, 상단, 그죠? 지붕으로부터 몇 센치 이상 돌출을 해 주어야 되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붕 위쪽으로 여기에서 이 거리는 몇 센치 이상으로 해주어야 되는가? 50cm 이상으로 해주어야 된다. 지붕은 50cm. 그 다음 이것은 우리가 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벽도 벽 바깥쪽으로 뭡니까? 50cm 이상 튀어나오도록 해주어야 된다. 자, 50cm 방화상 유해한 격벽을 지붕 쪽에서는 50cm 이상 튀어나오도록 하고, 벽 쪽으로도 50cm 튀어나오도록 하고, 이와 같은 개념은 우리가 A실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이 화염이 B실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치해 놓은 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그죠? 베란다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베란다가 있으면 아래층에서 우리가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죠? 아래층에서 화염이, 베란다가 없으면 바로 위층으로 화염이 전달되어서 위층으로 화재를 우리가 확대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데, 그러니까 베란다가 있으면 베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개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죠? 이 개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파트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죠? 아파트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쪽을 우리가 베란다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베란다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화재가 일어났을 때, 맞죠? 그죠? 자, 위층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염이 이쪽으로 이렇게 번져버리니까 위층으로 우리가 화재가 확대가 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지붕 쪽으로 50cm 튀어나오게 하고, 벽 쪽으로도 방화상 유해한 격벽이 벽 쪽으로도 50cm 튀어나오도록 하고, 이와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지붕이라든지, 그죠? 지붕이라든지 벽 쪽에, 그죠? 지붕이라든지 벽 쪽에 몇 센치 이상, 50cm 이상 튀어나오도록 해라. 그죠? 튀어나오도록 우리가 제조소에 대한 격벽을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도가 조금 굉장히 더디게 나가는
경우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께서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죠?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용어가,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방아산 유해한 격벽을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큰 로마자로 3번에 보면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